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불닭과 마라의 화끈 얼얼함에 씹는 재미를 더한 마라 불닭 납작당면을 소개해드릴게요. 믿고 먹는 삼양식품에서 만든 마라 불닭 납작당면입니다. 영양 정보는 약 155g에 400칼로리이며 조리 방법은 용기에 납작당면 소스 후레이크를 넣고 뜨거운 물, 전자레인지 끝입니다. 불닭 납작당면 시리즈로 1탄 로제 불닭 납작당면, 2탄 불닭 납작당면, 3탄 마라 불닭 납작당면인데요. 저는 3탄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용기에 납작당면과 소스, 후레이크, 개봉해서 잘 넣어줍니다. 이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으로 개봉하기가 쉬워서 가위나 칼 없이도 조리가 가능해요. 잘 풀어지도록 낱개로 풀어줬습니다. 다음으로 후레이크 소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뜯는 선으로 개봉을 해서 소스를 넣어줄게요. 빨간 맛이 아주 입맛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뜨거운 물을 용기에 표시된 선까지 부으신 후 잘 저어줍니다. 뚜껑을 용기에 살짝 올려놓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합니다. 1000W 기준 2분 30초, 700W 기준 3분 30초입니다. 벌써 조리가 다 끝났어요. 정말 간편하게 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고 잘 저어 먹으면 끝! 불닭과 마라의 화끈 얼얼함에 씹는 재미를 더한 마라 불닭 납작당면이에요. 일반 중국 당면처럼 당면 불릴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쫄깃하게 탱탱한 당면의 식감을 맛볼 수 있어요. 마라의 혀가 마비되는 얼얼한 맛과 불닭의 화끈한 매운맛의 조화가 일품입니다. 마라 불닭 납작당면을 활용해서 저만의 레시피도 만들어 보았어요. 팽이버섯이랑 계란을 구워서 토핑처럼 올려볼게요. 후라이팬에 팽이버섯이랑 계란을 볶아줍니다. 위에 하나씩 얹어줍니다. 버섯의 식감도 좋고 계란이 매운맛을 다운시켜줘서 더욱 풍성한 식사가 되었어요.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마라 불닭 납작당면을 추천합니다.